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입양하세요 세 번째 시간인데요. 벌써 세 번째네. 세 번째 시간인데 일단 댓글들을 많이 보니까 집이 3층짜리 집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3층짜리 집을 우선 구매를 하고 오늘은 집을 조금 꾸며보려고 합니다. 댓글에서 보니까 1200짜리가 좋다는데 이건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뭘 인폴? 아, 이건가 보다. 아, 오케이. 아, 럭셔리 카도 준다는데 설마? 설마 차도 주나요? 근데 이거는 로벅스. 그래, 다 로벅스라 그러더라. 달러가 아니라 로벅스. 그러니까 현질이라 그러던데? 그런 거였구나. 아, 오케이. 아, 이 집이군요. 여러분들이 얘기하신 집이. 저희 차는 어디 있나요? 아, 여기 있나 혹시 차가? 있다! 헐! 뭐야! 옆에 똑같이 또 있어! 이 차 빠르다! 여러분 제가 차 갖고 싶다 했는데 거짓말처럼 차 생겼어요? 좋아 좋아! 아니 이 게임이 좀 갓게임인게 일주일에 한 번씩 매주 토요일마다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하더라고. 업데이트를 해줘가지고 즐길 요소가 엄청나게 많아질 것 같아요. 우리 집에 들어가 봅시다. 이거였구나. 아, 집을 이거는 처음 사가지고. 우와! 좀 구경 좀 할게요. 여러분 뭐예요? 아니 이런 거야? 와, 이 집 짱이다. 아니 이 집에서 살아야지 내가 뭘 딴 집을 생각했지? 와, 최강이다. 역시 댓글을 보고 사야 돼. 여기 밖에 나가서 여기 보는 것도 있네. 우와, 아니 진짜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로 진짜 나 몰랐어. 내가 아직까지 입양하세요를 잘 모르니까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여긴. 우와, 거품 목욕. 미쳤다. 아니 잠깐, 올해 진짜 인테리어 좀 하죠. 인테리어 할 만한 재미가 있는 게 지금 마침 딱 이번 업데이트가, 제가 오늘 영상을 찍으려고 할 때 업데이트가 그 가구들이 새로 나왔다고 하더라고. 이거 진짜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두 번 찍어야겠다. 그래야 따라잡을 수 있겠다. 가구들 나온 것도 꿈이고 뭐 그래 봐야죠. 와, 3층도 올라갈 수 있네. 여기 베란다도. 자, 그럼 일단 꾸미기 위해서 이쪽 나갈 수 있네. 와, 여기 수영장. 저번에도 봤지만 더 넓네. 아니 이게 더 넓어. 와, 미쳤다. 와, 여기는 뭔가 열대지방 약간 해변 같은 느낌 내는 거라서 여기다가 한번 꾸며볼게요. 열대 느낌으로 이거를 위치를 이렇게 해서 옮기는 건가요? 우와 괜찮다. 편하게 돼 있네 생각보다. 돌아가는 것도 되게 디테일하네. 아, 로블록스가 진짜 갓겜인 게 아니 이런 거를 다 해줘. 이거 일단 버릴게. 판매가 빵원이야? 그럼 옮겨놔. 아깝잖아. 이것도 판매 빵원인가? 자, 이거 아까워. 이거 집을 살 때 준 거라서 그런가 보다. 아까우니까 옮겨놓자. 이제 가볍게 보자. 뭐가 있을까? 오, 이거 좋다. 이거 무대처럼 꾸밀 수 있겠다. 헐. 잠깐만요. 여기를 이렇게 하고 하나 더 해가지고 이거를 돌려요. 이걸 이렇게 돌려서 무대 느낌으로. 와, 인기 이거 무조건 있어야지. 이게 인기가 없을 리가 없지. 업데이트 자주 해주고 이렇게 꾸미는 것도 완벽한데. 미쳤다. 아니 진짜 재밌다. 미쳤다. 자, 여기 이렇게 해주고. 이거 모래성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바닥 바꾸는 게 있다. 잠깐만요. 이게 그러면 모래성에 맞게 바닥을, 이게 모래처럼 생겼지 않았나? 바닥 바꾸는 법을 모르겠는데. 뭐가 떴다. 아닌데 이건 내가 누른 건데. 바닥이 그리고 모래 질감이 애초에 없어서 이게 모래 같긴 한데. 아, 이거는 댓글을 기다려야겠다. 여러분들의 댓글을 기다립니다. 일단 그냥 꾸밀게요. 이것도 괜찮아 보이는데. 우와 뭐야? 저거 뭐야? 여기 빛나는 거 보여요? 우와, 이거 다 버릴까? 아니 이게 약간 이 느낌이 딱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게 열대 느낌, 그러니까 열대로 나오긴 했지만 꼭 그 느낌을 낼 필요는 없잖아?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 앉아있는 거지? 미쳤는데? 아, 이거 진짜 꾸미는 거 개재밌는데? 이런 제가, 저도 마인크래프트나 다른 여러 가지 게임을 하고 있지만
꾸미는 게 디테일하고 아예 건축 자체가 있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 근데 여기 로블록스는 이런 게 많아가지고 심지어 입양하세요는 뭔가 따로 만드는 건가? 이건 뭐야? 포탈 같은 게 있네? 아 어렵다. 아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많은데 내가 꾸미기가 어렵네. 그러면 여기 그 방금 전에 나왔던 새로운 열대 그것들은 다 봤으니까 여기 잠깐 포기하고요. 일단 내 방 같은 거라도 하나 만들자. 집 안 바꿀 거라서 여기서 아예 방 하나 구해놓을게요. 이 집이 제일 좋은 거 맞죠? 아마 제일 좋은 집 맞을 것 같은데. 우와! 우와! 제일 좋은 집이네. 아니 집에 영화관이 있으면 말 다 했지. 제일 좋은 집이네. 이게 뭐야? 집에 영화관이 있어? 끝났네 이거. 아 근데 여기를 할까? 여기 안쪽에 화장실 있는 건가? 이거 뭐야? 오? 어? 아하! 여기 내 방으로 할까? 근데 방으로 하기에는 자다가 잠결에 문이 이쪽이었나 하고 딱 갔는데 문이 왜 여는 게 없지 하고 해서 딱 하다가 빵 빠질 것 같은데? 여기로 할까? 오야 삥꾸삥꾸하네. 그러면 여기 이제 벽부터 바꿔보자. 근데 여기 벽은 바뀌네. 아까 거기가 방이 아니라서 그런가? 방이 아니라서 그런가 봐. 자 벽을 오우야 내 방이니까 저는 약간 깔끔한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깔끔한 느낌으로 하얀 색깔로 가고 바닥 같은 경우는 조금 나무 느낌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무 느낌으로 오케이 이거 깔끔해 보인다. 바로 이 느낌을 유지해주고. 근데 진짜 너무 힘든 게 뭐냐면 너무 넓은데? 이게 아마 침실을 눌러도 디테일하게 들어가네? 자 이게 눌러도 이게 침대가 대부분 봐봐 이게 다야. 이게 침대 크기가 이거밖에 안 하는데 더 큰 침대 완전 빅사이즈의 뭔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빅사이즈가 아니라서 좀 힘든데요? 그냥 이거를 두 개를 둬야겠다. 이거를 이쪽에다 두고 그리고 이쪽에다 하나 더 둬가지고 두 개를 두면 오케이 널찍한 느낌. 잠깐만요 몰랐는데 벽에가 여기 그 베개가 여기 있었네요.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여기 꾸며주고 자 그리고 침대는 됐으니까 다음 거 침실 여기 있는 것만 다 해도 힘들겠다. 러그 괜찮다. 비어 보이니까 러그를 깔아버려야겠어. 이 러그가 무슨 모양이야. 이거 버려. 러그를 이것도 버려. 좀 이쁜 거? 하트? 아 하트는 좀 그런데. 이거 알라딘 아니에요? 이거 알라딘 나오는 것 같은데? 러그가 이쁜 게 없네요. 그러면 그냥 이걸로 해가지고 색상을 변경해서 이걸로 하자. 조금 더 회색깔 느낌 나게. 자 지금 러그까지 깔았고 이거 너무 큰데 집이. 방이 너무너무 큰데. 다음 테이블? 테이블 같은 걸 하나 둘까? 여기 혹시 컴퓨터도 있나? 컴퓨터 같은 거 하나 둬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건 뭐야? 이건 좀 이상해. 저는 개인적으로 컴퓨터 하는 방을 따로 두고 싶어가지고 여기는 책상은 두지 말자. 그냥 이렇게 하고 진짜 못 꾸미겠다. 너무 많다. 수납 공간? 이런 건 뭐야? 뭐예요? 왜 이래요? 이거? 왜 수납 공간이 왜 이래요? 저기 수납 공간에 혹시 제가 수납되는 공간인가요? 왜 이렇게 돌려져 있지 않아? 뭔데? 뭐야 왜 이래? 내가 뭔가 잘못했나? 다른 거. 다른 건 이렇게 잘 돼 있는데? 쟤만 유독 이상하네. 고르기가 이게 새로 나온 돈나무죠. 이거를 해두면 돈이 들어온다던데. 맞다 이거 저번에 했어야 되는데 깜빡했거든. 오케이 돈나무부터 설치해놓고 이건 제가 한번 볼게요. 이걸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거를 한번 봐가지고 집을 우리 다음 1차에는 완벽하게 꾸며놓자. 다음 1차쯤에 완벽하게 꾸며놓은 걸로 하고 이거 돈나무라도 지금 좀 여러 개 설치해 놓을게요. 한 3개? 돈이 계속 나오는 거야? 이거 방에서 느낌 좋은데? 돈 나오는 거? 느낌 좋은데? 이거 E버튼 누르면 되는 건가? 이렇게 쌓이나 보네. 오케이 좋아. 나 이걸로 투자한다. 오케이 돈나무 엄청 해놔가지고 엄청 투자해서 나중에 올 때마다 돈 받아 봅시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이 알려주신 댓글로 집을 한번 바꿔봤는데 오늘 집은 여기까지 꾸미도록 하고 로블록스 입양한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아직까지도 진짜 즐길 게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디까지 즐길 수 있는 거지? 모르겠는데 제가 나중에 좀 더 빠른 일차에 그리고 좀 더 자주 입양아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꾸미집 한참 남았다. 우리 하나만 초대하는 거 초대를 자꾸 하니까 보러 갔다 와 볼까요? 아, 이게 보러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 걸어서 가야 돼? 아, 이거 걸어가지 않지. 자, 차 타고 가야죠. 길이 길이 조금 별로네. 여긴가? 이 집이다, 이 집. 이 집이네. 들어가 볼게요. 저번에 내가 원래 저번에 살던 그 집이네. 저번에 살려고 했던 그 집. 오! 오, 현관 꾸미는 거 좋아. 이거 참고해야겠다. 우와, 뭐야? 우와! 이쪽에 보면, 자, 알바? 알바를 시킬 수 있나? 우와, 볼풀 있다, 헐. 오, 이분 잘 꾸미신다. 부럽다. 나도 이렇게 꾸며봐야겠다, 꼭. 알바 숙소. 알바 뭐예요? 전 전혀 모르거든요. 우와, 이거 팁이 좋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다면, 제가 전혀 몰라서 찾아볼 수도 없어. 그냥 댓글로 물어봐야 돼. 자, 아무튼간에 여기까지가 로블록스 초보의 로블록스 입양하세 초보의 영상이었고요. 이제 다음에 조금 더 재밌는 영상을 조금 더 알아내는 영상으로 댓글을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구독하기 버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 빠!